위기에 빠진 카드 업계가 CEO를 대거 교체하며 분위기 쇄신에 나섰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역시 녹록지 않은 영업 환경이 예상되는 만큼 새 얼굴을 앞세워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이윤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초 CEO를 교체한 신한카드와 롯데카드 외 CEO 임기 만료가 예정됐던 카드사는 총 3곳. 3월에 임기가 끝나는 정수진 하나카드 사장을 제외하고 지난해 말 임기가 끝난 윤융원 KB 국민카드 사장과 유구현 우리카드 사장은 모두 연임에 실패했습니다. 어려운 경영 환경으로 실적이 악화되자 새로운 도약을 위해 수장을 교체한 겁니다. KB 국민카드는 이동철 KB 금융지주 전 부사장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 사장은 그룹 내 전략통으로 꼽히는 인물로 국민주택은행 합병과 최근 현대증권 인수까지 굵직한 M&A를 성사시켜 왔습니다. KB 국민카드가 해외 M&A와 글로벌 진출 등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는 만큼 인수합병과 변화 대응에 최적화된 인물이란 평가입니다. 우리카드도 2015년부터 회사를 이끌어온 유구현 우리카드 사장을 정원재 사장으로 교체했습니다. 우리은행 영업지원 부분장 출신인 정 사장은 30여 년간 삼성동 지점장, 충청 영업본부장 등 영업 최전선에서 뛰어온 영업통으로 통합니다. 부행장급이 아닌 수석 부행장급이 우리카드 사장에 처음 내정된 만큼 그룹 내에서 우리카드의 위상과 역할이 확대될 것이란 평가도 뒤따릅니다. 사드 여파로 유니온페이 전표 매입 수익이 3분의 1가량으로 줄어든 BC카드는 9개월 만에 전임 사장을 교체하고 이문환 사장을 새 구원투수로 투입했습니다. 이 사장은 KT에서 기업사원 부문장을 역임한 인물로 BC카드와 KT 간 영업 시너지를 가장 잘낼수 있는 적임자로 꼽힙니다. 카드사들이 속속 새 진용을 갖추고 있는 가운데 정수진 하나카드 사장은 올 3월,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은 이르면 이번 달 연임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윤아입니다.